얘가 팝송 수행을 이렇게 해서 낸 거야. 그러면 역할, 교사의 역할은 뭐냐? 얘네들이 자존감을 끌어올려주는 거지. 자존감이 어지간해지면 세상이 자기를 다 따돌려도 버틸 수 있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자존감이다. 담임의 역할, 교사의 역할은 뭐냐? 적절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려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 이 아이는 이렇게 노래를 해버리니까 딱, 그리고 제가 이렇게 스타로 만들자. 영어 숙제, 내들 영어 숙제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애들한테 수업시간마다 보여주니까 쉬는 시간에 다른 반 남정네들이 우리 반 앞을 어슬렁. 어떤 애가 도대체 저렇게 노래를. 자, 이렇게 되니까 담임이 제가 이 아이의 왕따 여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 거야. 근데 진짜 얘는 홀로 노는 천재야. 영원히 홀로 노는 천재야. 그런데 이렇게 자존감이 차니까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죠. 그런 배려.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치유가 된다. 두 번째, 약속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을 때. 저 이런 거 또 수행 평가 이렇게 제때 안 내고 또 애들이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킨다든지 이럴 때 그리고 나중에 수행 평가를 선생님 제가 다 했는데 동생이 다 찢어버렸어요. 아니면 뭐 동생이 뭐 물에 젖어서 망쳐가지고 버려서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이게 중딩이들의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사실 만약에 동생이 잘못해서 어린 동생이 찢었으면 찢은 그거를 갖고 와야지. 근데 애들 입장에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담임하면서 집요하게 교육하는 게 뭐냐면 보고와 변명의 차이. 보고하고 변명은 어떤 게 다른가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문제가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서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동생이 제 숙제 망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센스쟁이가 되고 직장에서 사랑받는, 이 다음에 커서도 사랑받는 직장인이 되죠. 아, 그 친구는 참 책임이 있고 보고도 참 잘하고 이런데 다음날 학교에 와가지고 너 숙제 왜 안 갖고 왔냐? 또 다행히 선생님 사실은요 그럼 동생이 돼가지고 버렸어요. 봐라, 똑같은 일인데 다만 뭐가 달라? 시간만 다른 거야. 이건 직장 생활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교무부장님 그 라인으로 탁탁탁 해야 응급조치를 할 거 아니야. 이건 직장 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보고와 변명의 차이 하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강조해. 아이가 선생님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사고지가 7시쯤에 등교시간이 8시 반인데 한 7시쯤에 애가 선생님 배탈이 났어요. 학교 늦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요런 것들 8시 25분에 선생님 배탈 났어요. 이거는 뭐야? 변명이라는 거죠. 이거를 집요하게 환기시켜줘요. 야, 우리 안무개가 어제 카톡 같은 거 요즘 반톡 같은 거 뭐 공짜니까 막 보내도 되잖아. 야, 안무개가 7시 15분쯤에 선생님한테 배탈 나서 사가정역에서 배탈 나서 화장실 갔다가 늦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센스 있지 않니? 이렇게 그렇게 애들을 교육을 1년 내내 그러면 상당히 안 아이들이 이 개념이 생겨요. 문제는 무개념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혹시
대정이 벌점제, 상벌점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욕설을 할 때,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710번 요구를 습관적으로 욕을 내뱉는 아이들, 지금 요거, 요게 관한 혹시 지도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애들한테? 욕 들은 양파하고 좋은 음악 들은 양파, 그거 교육해 보신 분? 밥. 밥도. 밥도. 네. 예, 밥도 욕 들은 밥 상하고, 예, 사랑이라는 밥하고, 얼음도, 얼음도, 욕 들은 얼음은 절이 있고, 좋은 음악 들은 그 이런 날 여기 가시면 그 양파 실험 EBS에서 실제로 좋은 음악 들은 컨테이너 안에다가 좋은 음악 들은 양파, 욕 들은 양파 있는데 그것이 달라지더라 하는 그 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보여주시고 또 EBS 영상 중에 결국 욕을 하면 뭐가 파괴돼? 자신의 뇌가 파괴되는 자해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근데 욕을 많이 할 때는 사실은 이거 아이 속에 마음 속에 우울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살펴 주세요. 영상을 활용해서 여기 나왔네요. 그기와 같은 양파 쉰기를 동굴로 나눕니다. 실내 온도를 비롯해서 성장에 필요한 단체가 습도 등의 모든 환경 조건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다른 조건은 수입니다. 한쪽은 듣기 좋은 그린입니다. 나머지 한쪽은 미인이지만 중국을 반복적으로 비롯해 봤습니다. 모든 고른 성장을 보였다. 15일 동안 욕을 듣고 자란